그 김현식 씨하고 연배가 그때 같았어요? 저보다 조금 위에요. 몇 살 때 그분이? 아, 정확하게 33살 때 세상을 떴어요. 아. 공연 끝나고 삼겹살집에서 네.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잘 못해요. 그리고 본인이 자꾸 야 소주 그래. 아 참아보기로 했잖아. 그때 이제 술을 끊으려고 마지막으로 막 노력할 때였어요. 그로부터 한 세 달 지나니까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. 그리고는 그냥 술로 달리는데 어떻게 뭐 말릴 방법이 없더라고요. 사람이 막 그 어떤 끝을 향해서 돌진을 해서 가는데 자신이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. 김현식 씨하고 마지막으로 전화했는데 못 받으셨다며요. 예, 네, 그 한 세상 뜨기 한 일주일, 6일쯤 전에 우리 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. 아침에 집사람이 어제 현식이, 현식이 형한테 전화 왔었다고 새벽 2시에. 어? 그래? 야 뭐라 그러지? 그냥 인화보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랬다고. 그래서 아. 그리고 또 그럼 착한 놈이니까 잘해주라고 그래. 그 얘기하고 걱정하는 얘기 주섬주섬 하더니 그 뭐 우울증 같은 게 있었어요? 아니면은 뭐 간경화가 이제 맨 마지막 막바지에 왔었죠. 막바지에. 예. 그리고 이제 간경화에서 이제 뭐 폐까지 다 전이되고 이제 암이 이제 폐도 오고 막 이렇게 돼서 각혈을 심하게 했어. 아, 막바지. 그리고 그거 한 열흘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저 2시에 데이트 공개 방송에 같이 노래를 부를 게 있어서 했는데 비처럼 음악처럼을 불러야 예. 되는데 비가 내리더니 툭 주잖아. 그래서 괜찮냐고 갔더니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. 그날은 노래를 한 곡도 못하고 주차장까지 같이 가서 아유 가서 빨리 병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야 녹음실 가야 된다고. 제가 사실 좀 몸이 좀 아프거든요. 근데 이제 아플 때는 아프게. 권인하씨 나도 건강 음악을 하고 싶은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 어떤 추억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? 무대에서 네. 어떤 노래를 불러도 열 번을 부르면 열 번이 다 달라지니까 노래가 스타일이. 그래요? 네. 그래요? 똑같이를 안 불러요. 필대로 부르셨구나. 네. 그래요? 그때 그때 나오는 느낌대로 노래. 감정대로. 예. 네. 바뀌어서 나오니까. 바뀌어서. 그런 모습들.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.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었죠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Peter!
야.